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파트, 맥주예요. 일반적인 탄산수를 이용해서 넣는 거예요. 그냥 넣으면 옆에 튀잖아요. 그래서 광고의 팁은 깔때기를 사용을 해라. 옆으로 튀지 않게 여기에 커피를 사용하시거나 간장으로 색을 내기도 합니다. 자, 굉장하죠? 자, 들어갑니다. 자, 내가 봤던 맥주의 광고가 이런 거였어? 억울하다 하시는 분들 있어요? 역사 장선. 이렇게 해서 저희가 연출하는 네, 맥주까지 한번 몰래 말하지 말고 드셔보시라고 해볼까요? 안녕하세요. 서유리 씨 오셨어요. 우리 미모의 서유리 씨 오셔서 제가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힘드신데 어떻게 맥주나 카푸치노 중에서 원하시는 거 한 잔 드실까요? 맥주 먼저. 네. 김이 빠질 것 같거든요. 맥주 먼저 드시겠어요? 전지현 씨처럼 드셔달라는 질문이 너무 쇄도하는데 어떡하죠? 괜찮으세요? 어떡해. 제가요, 뭐지? 너무 소통창에서 많은 분들이 원하셔서 죄송해요. 맛이 없으셨어요? 어떡해. 그럼 진정하시는 차원에서 토스트도 한번 드셔보시라고 하는데요. 광고는 없는 걸로. 귀엽다고들 열광하세요. 이상한데 분명히 구운 빵인데 생식빵 맛이 납니다. 저희가 커피를 연출을 해서 구운 토스트처럼 연출한 거예요. 이건 정체가 뭔가요? 얘는 이제 탄산수하고요 흰자 거품 머랭을 이용해서 섞었는데 여기 이제 색을 저희가 이번에는 간장으로 냈어요. 그래서 서유리 씨 엄청 좋아하는데 죄송해서 어떡하죠? 실제로 네. 먹는단 말이에요? 네. 왜냐하면 실제로 맥주나 이런 부분을 드실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를 드시면서 실제로 먹는 장면을 연출하시죠. 맛 부드러운데요? 서유리의 극한 직업까지 나왔습니다. 네, 오늘 너무 감사드려요. 제가 또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하는 분이어서 오늘 골탕 먹이려는 거 아니에요. 절대 안티 되시면 안 됩니다. 감사합니다. 새로운 맛을 느낀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따가 또 한번 방문해 주세요. 네. 불쌍하다고. 부들...